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함께한 커리어 전략가 고종필입니다. 벌써 강의를 3개째 했죠? 그렇죠?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저 기억하네요. 회사하고 직무를 정하고 오랬어요. 그렇죠? 그걸 정하지 않았으면 이 강의 필요 없거든요. 자, 전세 번째 강의에서 요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입사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준비하는 거. 세개 파트로 나눠 설명드려 볼게요. 다음엔 이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겁니다. 직무 정보와 나의 역량을 매치하는 거. 그러면 내 직무가 뭔지 모르면? 뭔지 모르겠죠. 매치할 수가 없잖아요. 취업의 핫 키워드입니다. 스펙추얼, 상시 채용, 매너, 장애 면접, 직무 적합성.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직무 적합성. 지금의 취업은 예전처럼 그냥 뭐일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보단 이 일에 정말 맞고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직무 적합성, 직무 적합성 하는 거예요. NCS도 같은 말이고요. 여러분들 면접 볼때 이게 되게 좋아요. 이 대사가. 저는 이 회사,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없어요. 이런 준비를 한게 없어.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의 커리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유치원. 자, 유치원 누가 정했어요? 가는 거. 그렇죠. 엄마가 정했잖아. 뭐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누가 정해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지역이 정해요. 지역이. 그렇죠? 그럼 중학교는? 중학교 누가 선택해요? 아, 여러분 아니야. 중학교는 국가가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선택해줘요. 마지막 여러분이 선택한 고등학교.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그나마 다행인 건 특성화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이 학교를 원해서 선택해서 온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나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진로, 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주지 않은 저희 잘못이죠.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 이 모양. 자, 이 모양 하면 뭐예요? 아, 저 팩맨, 팩맨. 잘 모르는 친구 있어, 이거. 팩맨이에요. 팩맨. 금지, 네모,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저번 달에 강의 갔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저 이거 모양 뭐예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세모예요, 세모. 세모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세모가 아니라 직각 일행변 삼각형이죠. 회사는 각각의 이 색깔과 모양이 있어요. 제가 보통 강의할 때 회사는 색깔, 그죠? 회사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직무는 모양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그 회사의 직무는 각각의 색깔과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그렇죠? 뭘 채우겠어요? 아, 내가 어떤 모양이지? 하고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모양에 맞는 회사를 맞춰 넣으시면 돼요. 그게 매칭이잖아요. 자, 뭐 방법은 이거예요. 아는 거뭐 기업 홈페이지 가보고 NCS 가보고 하나씩 설명드려 볼까요? 넥슨,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저도 지금 피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하다가 좀 많이 깨먹었습니다. 피파. 넥슨에 들어가 봤어요. 넥슨 딱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엄청 많죠. 뭐 게임도 많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찾지 직무를? 어떻게 찾냐? 이걸 쭉 내려요. 쭉 내리면 제일 아래 뭐가 있냐? 이 회사 소개랑 채용한 데가 대부분 있어요. 큰 회사들은 누릅니다. 채용한 데를 띵 눌러요. 띵 누르면 이 넥슨 채용 사이트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 소개를 누르면 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 하나씩 눌러볼게요. 게임 사운드 딱 누르면 게임 사운드가 하는 일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어렵다. 자, 그러면 인크루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채용 정보 들어왔죠? 그럼 뭘 해야 돼? 우리는 자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학력을 누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게임 눌러볼게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신입 정규직 나눠봅니다. 여기 들어가면 자 쭉 제가 쭉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 오, 롤이 있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 있어요. 롤에서 오, GM. 어, GM을 뽑는데요. GM. 게임 마스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냐 벌써 대우 들어갈 때니까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그 리니2 있죠. 거기 GM이랑 PM에 합격했었어요. 근데 그때 월급이 너무 조그만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갔던 기억. 지금처럼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게임 산업이. 진짜 아깝습니다. 어, GM. 눌러볼게요. 딱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업무 내용과 지원 자격이 나와요. 업무 내용이 뭐냐? 대부분 직무예요. 여기서 뭘 하냐? 이거란대요. 자, 롤의 커스터머 서비스, 서포트란대, 서포트. 그죠? 이걸 한답니다. 그게 GM이래요. 그 다음에 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 직무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내 역량이 이게 돼야 돼요. 역량이 되냐 볼게요. 자, 게임 많이 해봤냐. 그죠? 30레벨. 그죠? 랭킹, 우선 랭커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재력 없어야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해봤어야 돼요. 그 역량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니까 소통을 잘해야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내용이 명확하진 않잖아요. 직무를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거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GM이에요. 이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 업무 내용 조금 위에 이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이 모집 요건 및 응시 자격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있어요. 거기에 모집 직종을 볼게요. 좀 보면 이 GM은 어디에 들어가냐? 게임 기획 개발 운영의 게임 운영 GM이라는 구분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찾냐? 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NCS에 딱 들어가. NCS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방금 GM은 게임 운영이잖아요. 게임 운영이라고 검색 그냥 합니다. 사이트가 되게 복잡하잖아. 되게 복잡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합 검색에서 게임 운영을 딱 쳐요. 치면 거기에 쭉 나와요. 게임 운영이 무엇인지 누릅니다. 누르면 이 게임 서비스 운영이 이게 공식 명칭이거든요. 게임 서비스 운영이 이거에 대한 능력 단위 정의,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GM이 뭐냐? GM이란 이거예요. 게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자를 관리하고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를 관리, 운영하는 능력이다. 이게 직무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 형태로 모든 직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좀 자세히 한번 보겠다. 이 직무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거지? 여기 보이시나요? 청원 파일에 한글 PDF 파일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누르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 직무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직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니까 GM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대요. 첫 번째, 지식은 이거예요. 게임을 잘 알아야 되고요. 롤을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과금 체계. 그렇죠? 이거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고객 응대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모든 회사에서 다 필요한 거죠. 문서 작업 능력. 한글이랑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그런 거 기본이니까 그럼 할 줄 아냐?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능력이 있냐? 능력에 대해 보는 거죠. 마지막, 이 직무를 하기 위한 태도가 있어요. 뭐야, 우선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게임하다보면 열받죠? 열받으면 보통 여러분 누구한테 긴말 날려요? GM한테 날리죠, GM한테. 왜 이런 에러가 나냐? 왜 튕기냐? 딱 알잖아요. 그때 우선 들어줄 수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그 롤이나 피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욕을 많이 들을 수도 있구나. 게임하면서.
정말 다양하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그 게임에서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GM이라는 직무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를 찾고 그 직무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이걸 잘하냐 못하냐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어렵잖아.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알려드려요. 무료 검사 하나 있어요. 이게 NCS 들어가면 이게 원래 무료 검사는 아니에요. 무료 검사는 아니고 이게 진단하는 어떤 단계인데 이걸 여러분이 그 직무와 매칭이 되냐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를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직무 능력 진단 눌러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골랐던 그 게임 서비스 운영 GM이라는 거에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봅니다. 질문이 엄청 많아. 거기에 각각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아, 내가 거기에 매우 우수하다. 미흡하다. 어떻다. 쭉 답변을 하면 당신이 이 직무와 매칭이 됩니다. 안 되면 나와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궁금하잖아. 객관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그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 직무 능력 진단이에요. 단계 어렵지 않죠? 직무를 찾고 사이트나 여러분이 가고 회사 찾고 직무를 찾고요. 찾고 그걸 NCS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NCS 직무 내용과 뭐예요? 능력, 그 다음에 기술, 태도 보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내가 직무가 잘 매칭되는지 역량 매칭, 직무는요 진단해 보시면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저희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너무 조금의 사이트가 없어요. 그 직무는 너무 특이해서 설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현업 종사자를 만나요. 그럼 또 이런 말 하죠. 아, 선생님,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찾아요? 자, 우리나라는 한 다리만 건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다리만 건네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맥은 누굽니까? 아, 친구는 어차피 모르죠. 누구예요? 아빠. 엄마보다 아빠가 짱이에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나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이 일하는 그 분 한 번만 만나게 주면 안 돼? 그럼 아빠가 이럴까요? 야, 씨, 바빠.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무언가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럼 아빠는 없는 인맥도 만들어냅니다. 아,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없는 인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그분을 만나서 하나씩 다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정확하고.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런 많은 얘기를 들어요.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엄청 들어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 듣는 조언들 있잖아요. 그 조언은 조언일 뿐입니다.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이에요. 자, 파트 1에서 마치고요. 두 번째는 자, 다음 시간엔 기업 정보화금 이슈를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